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레슨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죠?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길고요. 두 번째는 곡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2도, 3도, 4도, 5도를 가지고 쳤는데요. 똑같은 2도, 3도, 4도, 5도인데 right hand랑 left hand, 오른손과 왼손이 바빠지니까 굉장히 어렵죠? 오늘은요, 그걸 조금 더 연습하는 곡을 두 가지 배워볼 거예요. 자꾸 치다 보면은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얼마간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자꾸 눈으로 악보를 그림처럼 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꾸 악보를 먼저 보면은요, left hand는 third로 시작해요. 그죠? 왜 블락? 블락처럼 굉장히 잘 쌓여 있으면서 스킵이니까요. 그런데 마름 노시 어디죠? 베이스 C와 그 다음 스킵한 C and E죠.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또 E에서 스킵한 G로 가네요. 그리고 스텝 다운, 스텝 다운, 리핏, 다운, 리핏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왼손을 먼저 쓱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손을 보세요. 그래야지 악보 보기 훨씬 쉽습니다. 자, 오른손은 C고요. 그 다음 skip, skip. 그리고 또다시 C로 돌아와서 skip, skip이네요. 중간에 rest가 있어요. 무슨 rest죠? quarter rest. 그쵸? 몇 박자예요? looks like a thunder. 천둥번개처럼 너무 빨라요. 그래서 one count rest. 오, rest가 중간에 있으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count 잘 하셔야 돼요. 박자 헤아리는 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on C and E. 3도죠, third. 천천히 갈게요. ready? 1, 2, 3, go. 1, rest. Skip, skip. 1, rest. Skip, skip. Left hand G. Step down. Step down. Repeat이고요. Step down. Repeat. 그 다음, next line is the same. C. Rest. Skip, skip, C, rest, skip, skip, D, go left and G, repeat, step down, repeat, step down, repeat, step down, repeat. 그 다음 라인은 right hand는 C인데요, left hand는 E and G, skip인데 E and G입니다, C and E가 아니고요. 확인하셔야 돼요. 1, 2, 3, 4. 그 다음 skip이고요. left hand는 fifth예요. 그래서 C and G죠. 1, 2, 3, 4. step down이고요. left hand는 second인데 F and G입니다. 1, 2, 3, 4. right hand는 skip up이고요. left hand는 fourth죠. 그래서 D and G. 1, 2, 3, 4. 그 다음 left hand는 skip이니까 E and G. 그리고 right hand는 입니다. 1, 2, 3, 4. right hand step down이고요. left hand는 second이죠. 그래서 1, 2, 3, 4. 그 다음 right hand step down to C. 그리고 left hand는 skip. 1, 2. 그 다음 left hand G and go to C. 2, 3, 4. 잠깐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repeat 안 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쵸? 지난주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똑같은 코드인데요. 포지션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코드가 나오는 라인 3, 3rd 라인부터 볼게요. 자, 먼저 left hand을 먼저 보세요. 눈으로만 먼저 보세요. 스킵이고요. 그 다음에 스킵했는데 skip the line, 그리고 next line으로 가니까 5th고 그 다음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2nd이고 그 다음은 line to space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공간이 있으니까 4th죠. 그래서 먼저 눈으로요. 3rd, 5th, 2nd, 4th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딘지 노트를 알아야 돼요. 그죠? 쫙 보면 탑 노트 위의 음은 다 같아요. 어디죠? G. 그래서 첫 번째 마디도 G고요. 탑 노트이 두 번째 마디도 G고요. 세 번째 마디도 G고요. 네 번째 마디도 G예요. 자, 그럼 어느 노트만 바뀌어요? 바텀 노트. 아래 음만 바뀌어요. The bottom note is changing. 그래서 bottom note이 third고요. 그 다음은 top note은 그대로 있고 bottom note이 skip으로 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third고 fifth고 그 다음은 top note은 그대로 있고요. bottom note만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인 second으로 옵니다. 맨 마지막 마디는 탑 노트 위의 음은 stay 하고요. 그대로 있고 마름 노트만 4도 1, 2, 3, 4 이렇게 가죠. 자, 먼저 이렇게 왼손에 코드를 눈으로 슬 훑은 다음에 오른손을 넣어야지 치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두 손을 붙여서 치면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가고요. 이번에는 repeat 되돌이표까지 할 거예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Rest. Skip. Skip. 1. Rest. Skip. Skip. Left hand G. Repeat. Step down. Repeat. 붙여주세요. Right hand. 1. 다시 C, 1, rest, skip, 1, rest, skip, skip, left hand G, step down 해서 다시 step down 하죠. 그 다음 여기입니다. Right hand은 C고요, left hand은 E and G. 1, 2, 3, 4 and then 1, 2, 3, 4 left hand second 1, 2, 3, 4 left hand fourth 1, 2, 3, 4 left hand skip 2, 3, 4 left hand second 1, 2, 3, 4 left hand third 1, 2 그리고 하나씩 repeat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Rest. Rest left hand. 1. Rest. Left hand last. G. Repeat. Step down. Repeat. Step down. Repeat. Step down. Repeat 그리고 1. 1, 2, 3, 4, right hand step down, left hand skip, 2, 3, 4, step dow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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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step down, 1,
bottom note, skip up to top, and go to C. 2, 3, 4. 오, 똑같은 코드인데요.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요. 그죠? 지난주보다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 곡은 매일 최소한 7번씩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번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on C and E. 준비되셨어요? 1, 2, 3, go! 1, rest! 라인은 부드럽게 치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G를 가지고 곡을 하나 쳐볼까요? 타단!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돼요. 레프트핸드는 오! 맨 첫 번째 마디는 아무것도 없고요. 두 번째 마디에 가면 바텀 라인이 치고 그 다음에 skip the line and the next line, 그러니까 뒤죠. 그리고 노트를 보세요. 위의 음은 탑 노트는 그대로 있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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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계속. 그리고 바름이 4th, 3rd, 3도고요. 다시 4th, 5th, 5도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위의 음은 그대로 있고요. 바름만, 아래의 음만 5th, 4도, 4th, 3도, 3rd. 4도, 4th, 5도, 5th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림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가 변해도 움직이는 음의 간격은 똑같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오른손은 D고요. 왼손은 G와 D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은요. 첫 번째 박자가 없어요. Missing. 없어졌어요. 첫 번째 박자가 제일 마지막 마디에 가 있고요. 두 번째 박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 3, 4, 1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요. 왜냐고요? 한 마디 안에서 4분의 4박자니까 4박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박자가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Incomplete measure. 자, 그럼 먼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D, G, 1, 2, 3, 4, 1, 2, skip, down, left hand, G, 4,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해요. 너무 많은 타이와 슬러 붙임줄과 이음줄이 막 있고요. 그 다음 노트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거기에다 박자까지 incomplete measure, 목가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연습 천천히 하신 다음에요. 괜찮아지면 조금 더 빨리 쳐보세요. 그럼 이번에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2, 3, 4. 1. 연습곡은 어때요?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쉬워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악보가 눈에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연습 조금만 더 하시고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곡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레슨 때까지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셨죠? 자, 선생님은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